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글 참호 격투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팀의 팀 전원이 참여해 3대3으로 맞붙습니다. 이때 팀원 한 명은 왕이 되어 수건을 허리에 차고 본인 팀의 수건을 지키면서 상대 팀의 수건을 먼저 빼앗으면 승리합니다. 아웃 시키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아,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피지컬 팀은 대결 상대 팀을 지목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등 빠진 팀 바로. 근데 여기 또 지현이 형이랑 병환이 형이랑 다 들어가면 몰라. 너 몰라요? 어, 몰라. 왜 몰라? 몰라. 이미 알아. 이미 안다니까. 몰라 몰라. 야.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어. 대박이다. 정은이 형, 옷을 입어주시면 안 돼요. 계속 위압을 받는 것 같아서. 그 옷은 어디서 팔아요? 와, 이거 한 10년 전도 웨트장에서 팔입니다. 아, 웨트장에서 패션. 꾸준히 나오면 주는. 네. 제일 강한 팀 뽑아야죠. 그만큼 차이가 난다면. 와, 여기 있잖아. 네? 몸 좋은 사람. 저기 몸 좋잖아. 몸 좋잖아. 여기도 몸 다 진짜 돼. 일단은 저희가 이런 뭔가 베네핏을 얻은 게 처음이어서 좀 약간 좀 맡기고 싶었거든요. 좀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또 한 마디씩 해주시면 그거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까요? 살짝 어떤 생각이신지 저희랑 붙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민호야. 예. 한 마디 해. 아, 민호 보여줄 타이밍이잖아요. 민호 보여줘야 돼. 아니, 저는 항상 동현이 형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부분이? 예. 그러니까 뵙기만 해도 죄송해가지고. 아, 그래 그냥. 항상 죄송합니다. 아, 그냥요. 야, 근데 이 두 사람 너무 가볍게 보인다. 진짜 미치겠다. 와, 너무 무섭다. 아니 대세 형도 물어봐요. 대세 형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열정 어디 갔어요? 또 나와서 아 뛰고 싶다. 나 이기겠다고. 저거 공손히. 사자를 눈앞에 본 사슴 마음을 지금 제가 알았어요. 나 봐봐. 야, 방송 이렇게 나오고 붙었냐? 왕자가 있어. 복근이. 복근이 있어. 우와. 굵고 왕자가 있어. 갈라져서 제가 나왔는데도 왕자가 있어요. 대박이다. 왕자 있는 건가? 아, 있어. 있네, 있네. 우와, 대박. 이제 저렇게. 야, 대박. 내가 저렇게 그런데도 왕자가 있어. 완전 저번에 길이에요. 우와, 대박이시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야, 대박이다. 내가 저렇게 불렀는데도 왕자가 있어. 오. 아, 살면서 이제 인생이 길잖아요. 근데 힘을 주어야 될 때가 있고 네. 무모한 도전을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 오늘이 그 무모한 도전을 좀 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지나온 동안 여러분들한테 했던 거를 잘 생각해서 아니 무슨 법원이에요? 선처를 바라게 형님 무슨 법원에 오셨어요? 참작을 해주시고 네,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꼴찌는 면할 수 있도록. 아, 꼴찌 면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잠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원하다. 살려주세요. 다 막강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린팀은 우리가 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원하다. 뺏는 거라 3명이지? 그렇지. 어쨌든 그린팀하고 우리 팀 올라올 것 같은데 누구를 먼저 넣었으면 그래도 정글로 갈까? 정글로 갈까? 이 머리 싸움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운동선수 머리 좀 똑똑해지잖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글 가면 전 지현이랑 붙잡고 있을게요. 지현이가 움직이면 끝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내가 다 보통 무용해. 지상에서 레슬링 하면 우리가 이기지. 지상에서 하면 되냐지. 그럼 결국에는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는 대수팀이죠. 대수팀 확실하게 결승가. 아, 똥 싸고 싶어. 항상 경기 게임 시작하기 전에 똥이 마려.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결정했습니다.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줄여서. 발표해 주시죠.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가 네. 국가대표팀입니다. 국가대표팀입니다. 오, 국가대표팀이다.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오, 국가대표팀이다. 왜 그러세요? 오, 국가대표팀이다. 왜 그러세요? 가시죠, 가시죠. 정글 참호 격투 대진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정글팀 대 군인팀입니다. 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자. 야, 이거 너무 보고 싶어서 사실은. 아, 이 형님 보고 싶어서. 너무 재밌겠다. 그럼 전략을 좀 짜야겠다.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맞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1대1 대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 두 분 앞에 있고 제가 뒤로 가서 뒤에 있을 거잖아. 한 사람씩 일단 막자가 저희 전략이었어요. 일단 밀어 붙여줘야 되겠다. 팀으로 가서 라인을 계속 밀어 붙여갖고 우리가 땅 따먹기로 팀장이 계속 그지 그지 뒤로 오게 막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잠깐 막았을 때 빨리 가서 축. 우리가 무조건 막는다고 하는 세 명 다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맞아, 맞아. 막는 척 하다가도 뺏고. 우리가 밀고 들어가자. 이제 공간 확보가 일단 먼저다. 팀장이 여기 수건 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일단 몰자. 이게 목표였죠. 자, 들어갈까요? 네. 예, 조만지. 와,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 이 질감 너무 오랜만이다. 야, 과연 정지현 선수가 캐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와. 차이가 안 앉으면서 해야 되겠다. 네, 아, 몇 말도 쉽지가 않아. 복근, 복근. 와. 근데 크게 이러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 선택하는 의지하는 거. 보인다. 보인다. 가려 나온다. 오케이, 누구냐? 그래야지. 일단 몰자. 이게 목표였지. 어, 이 경기도 너무 재밌겠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똑같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에이! 자! 자, 준비! 자, 하나 들었다.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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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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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 여기 차이죠! 나이스! 승기가 혼자 나와가지고 좋았어! 야! 2연속 승리로 독주하던 정글팀의 제동이 걸렸네요. 첫 패배의 충격이 커 보이는데요. 부담감이 딱 밀려왔어요. 정글 참호 쇼트 국가대표 팀 대 피지컬 팀입니다. 항상 응원하는 팀이에요. 누굴 만나도 질 것 같아서 그럼 기왕이면 우리가 잡아먹자. 알로 보지 마세요. 저희가 살려줘도 어차피 져요. 어차피 지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한테 우수하는 팀한테 지면 좋잖아. 그럼 우리한테 체력이라도 좀 아끼게 좀 해달라 이거죠. 예. 그렇죠. 좋지 좋지. 그것도 전략이죠. 쥐도 그 속에다 내몰리면 물어요. 조심하세요. 아 쥐요? 조심하세요. 간지럽긴 해요 지금. 아 이게 아드레날린가 지금 나와. 진짜 기분이 아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분하고 지가 물어도 간지럽긴 해요. 저기가 누굴 찾느냐가 다르니까. 하연이 갈게요. 응. 이거 뺄게요. 잘 생각해. 민지 씨. 민지 씨. 조용하다 안 나오고. 어차피 바로 물진 돌리잖아. 저. 미안해. 이거 뒤에 아 잠깐 뭐 아이 와 거의 안 보이게 넣어요. 아이 맞춰야 돼 이거. 길이 한번 보자. 아이 하윤이도 봐봐. 하윤이도 봐봐. 하윤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별 차이 안 하잖아요 이거. 별 차이 제 눈에 착각이에요. 근데 몰랐는데 대세우 축구할 때도 반칙으로 얼마큼 뺐어요? 몰라. 얼마큼 뺐어요? 그런 스타일 아이가 제로 옆에 전전단 단단하게 사이드로 밀어붙이는 그런 파울이 아니면 아무거나 하도 돼요. 아 진짜 핸들 걸고 체력 좋고 핸드볼 했기 때문에 아. 예, 또 공에 또 이렇게 또 동체 시력이 있어요. 맞아 맞아. 하얀 이거 연기할 것 같아. 어저께 졌잖아. 여기서 얘기하지 우리. 자 오케이. 네 들어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오! 오케이 화이팅! 오! 오케이 화이팅! 오! 이게 정승세야! 오케이 화이팅! 오! 이게 정승세야! 내가 좀 대세다. 내가 좀 대세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아 씨. 지금 여기 한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아니 저는 같은 팀원인데 여기서 다이빙 하길래 이거밖에 안 되거든 지금. 아 그러니까 오늘 계속 다니다가 여기라 그래요. 지금 여기가 모탄, 내 모탄을 눌렀어요. 이게 지금 스위치를. 아 스위치. 스위치를. 팀 싸움이라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여기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얀 뒤에, 하얀 뒤에. 하얀 뒤에. 여기는 파울이 아닙니다. 방식이 아닙니다. 하얀 뒤에, 하얀 뒤에. 내가 바로 정대세다. 오케이. 뭐가 올 줄 몰라, 이 사람아. 오케이. 진짜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는 1등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박태환 팀 잡고 가야 된다. 우리 무조건 결승 간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무섭다. 돌아서 이렇게 가겠다 했었는데 와. 그래서 갑자기 점프를 뛰는 거야. 정대서 캐릭터. 아유, 그 순간에 이게 떠오르더라고. 아 이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 뛰는 게 단내 못 참겠구나. 아니 진짜 확실히 버튼 그래. 눌렀네. 아, 수건이 안 보여. 수건이 안 보여가지고. 야 완전 지금 예상치도 못했는데. 국가 대표팀 승리했습니다. 와. 아니 형 여기가 체육관인데 걱정했어. 야 이 팀 국경이 아니야 이 팀. 와 누가 봐도 질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언더도 왔어도 완전 반기. 대단해 아 대단. 와 대단. 와 진짜 전혀 모르다. 깜짝 놀랐어. 와 진짜. 아 그리고 아, 민지 선수 작전 좋아요. 기대가지고 오는 거 눈 찌르는 거 또 쓰세요. 언니 그 끝날 가족 그렇게 맞지 말하지 마세요. 띠끝에 있는 꼬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남자가 지가 너무 놀라지 마라. 이게 마치가 아니라. 와, 근데 진짜 예측 프로다. 그래서 와, 너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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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